야, 쥐새끼. 쥐새끼. 그거 다 주워 먹지? 이 새끼야. 궁궐살이나 야금야금 충나는데. 아. 그럼 쥐 새끼 아니야? 천비야. 가만 있지? 대신 처먹고 싶은 거 아니면? 며칠 전부터 창고에 둔 금사가 몇 가닥씩 없어지고 있다. 누구 짓이냐? 죄를 감싸고 돈다는 건 벌도 같이 받겠다 뜻이셨다. 마마님, 천비가 새벽에 자리를 비웠습니다. 예! 천비 요게 창고 쪽으로 가는 그 지도파십니다. 천비야. 천비. 거기 누구요? 아닙니다. 고양이가 빠진 듯하여 봤더니 나뭇잎이었습니다. 내가 바로 잡을 거야. 이제 다 왔어. 조금만 기다려. 은근히 죽은 천비 대신 범덕에게 복수하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걸까? 그때 천비에게 한 고백을 그만 들키고 마는데 은금은 이제 어찌 될까? 진정 세자를 헤아려 한 것이 너희들이냐? 경빈 박씨와 범덕이 끌려온 것. 전하,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소첩은 정녕. 예. 경빈 마마가 죽은 줄에 걸라 명하셨습니다. 저아지 무라캄, 범덕이가 한 거 아니다 이가. 그럼 네가 죽은 천비가 벌인 짓이라고 자백할래? 그만, 왜 그러는데. 은금과 은밀히 시선을 주고받는 이는 놀랍게도 연성이 김씨였다. 중종 제위기에 벌어진 세자 저주 사건.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?